같은데요. 재즈는 사실 그냥 용광로 같은 존재예요. 음악 언어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한 걸음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한 가지 재즈의 목표 중 하나예요. 음악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일단 관객분들이 저희가 공연하고 있을 때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희한테도 전해지거든요. 그럴 때 가장 좋고 행복감을